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이 K-드라마, K-영화, 뭐 한국 배우들의 위상이 점점 세계적으로 드높아가고 있습니다. 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상식에 한국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배우의 어떤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을 걸친 그분들의 역사가 한 번 딱 조명을 받을 때 그 지난한 세월, 그 참아오고 무대에서 쌓인 그 모든 연륜에 대해서 경이롭다 싶은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 같아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늘 되게 착하고 순둥순둥하신 그런 이미지라 그런 역할, 따뜻한 역할 주로 많이 맡으셨잖아요. 근데 악역 변신 아주 과감하게 하시고 또 굉장히 나름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연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멋진 중견 배우 차광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천의 얼굴로 천의 배역을 소화해내는 차광수.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에 경영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의 길로 들어섰는데, 천대일의 경쟁을 뚫고 공채 탤런트가 되어 32년 동안 꾸준히 배우의 한 길을 걷기까지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 받은 사랑을 갚을 줄 아는 배우 차광수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진짜 항상 그런 얘기 들으시죠? 따뜻한 이미지. 이게 물론 배우에게는 스펙트럼이 한정적이라는 어떤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악해 보이는 것보다. 그럼요. 그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런 선한 눈으로 악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사실은 뭐 악역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하시는 거 봤죠. 네, 근데 최근에 네. 이제 얼마 전에 미니 시리즈를 끝냈는데, 네네. 처음으로 진짜 악당 역할을 맡아봤어요. 제목이 뭐였죠? 징크스의 연인이라고 이제 이번 5월 말이나 6월 초에 KBS 수목 미니 시리즈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악의 축. 진짜. 저하고 저의 아들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모든 나쁜 짓은 다 하는. 웃으실 때 이렇게 네. 해맑으신데, 근데 원래 해맑은 얼굴로 악역하면 더 무서워요. 어떠셨어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악역, 그것도 악의 축을 해보신 느낌.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역이 왔을까? 진짜 들어와도. 근데 이제 감독이 조금 반전을 주고 싶어 했고, 역시. 형님의 연기력을 아니까, 모든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저 사람 또 뭐 선하고 착한 역할 하겠지 하는 거에 완전히 변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형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 엄청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게. 내가 진짜 한 번도 이런 지독한 악역은 처음 해봤는데, 나 한번 제대로 해볼게. 그래가지고 뭐 의상도 새로 제대로 마치고 뭐 수염도 아주 멋있게 달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딱 나타났는데 같이 한 동료 배우들이 다들 놀래더라. 이게 광수형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뭐 그러고 그랬는데, 특히 이훈이라는 우리 후배 배우가 형, 나도 형처럼 문장하고 싶어. 이 배우들의 로망이 있거든요. 네네. 한번 그 극단의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캐릭터가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걸 오늘 이루셨잖아요. 이번에 이뤘죠. 마음껏 때려부시고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성질 부리고 합법적으로. 아니 그 너무 잘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독이 좀 덜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빙의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본 읽으면서 또 대사를 맞추는데 우리 아들하고 많이 맞췄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역할을 드디어 하다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막 그 대사를 받아주면서 아빠 더 독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그러면은 이자니 그거 이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악역을 맡으면 이제 뭐 시청자들에게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이 배우의 카타르시스는 악역을 맡을 때 내가 연기자 생활, 프로 생활 32년 차인데 처음으로 느낀 카타르시스. 정말 허락받고 이거 부셔도 돼? 그러면
아 형님 마음껏 부시세요. 간다. 큐 사인만 줘. 그럼 큐. 예. 스트레스는 없으셨겠다. 아 진짜 마음껏. 네, 과자도 뭐 한 뭐 몇만 원어치 이렇게 싸우는 그 과자를 막 뿌리면서 때려치야. 현대극이었잖아요. 네네. 어 기대가 되네. 5월, 6월이요. 네네. 징크스예요. 5월 말 아마 6, 7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6, 7월. 아, 네. 저 징크스예요. KBS 수목민 시리즈. 기대됩니다. 저 드라마 네. 덕후라.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사극을 좀 많이 하셨어요. 시대극을. 많이 했죠. 그쵸. 그 현대극에 비해서는 분장이, 아우, 사극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죠. 네. 많이 힘든데, 네. 숙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유인촌 선배가 사극을 참 잘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유인촌 선배가 사극을 촬영하실 때 되면은 이런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나가 촬영 없을 때 들어가서 모니터를 했어요. 그리고 변희봉 선생님하고 네. 유인촌 선배님한테 대사를 배우고. 그리고 아 나도 저런 선배들처럼 돼야지. 아, 멋지다. 네,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뭐 임꺽정, 뭐 여인천하, 뭐 주몽, 뭐 맞아. 등등 뭐. 사극을 너무 많이 했죠. 그 드라마 주몽 이후로 진짜 빵 급부상하셨는데 그때 오히려 슬럼프셨다면서요? 아 그때 이제 뭐 아니 그때 시동이 일이 잘 돼서 네. 행사를 전국에 다니면서 뭐 한 50여 차례 하고 난리 아니었죠 그때. 돈도 벌고 네. 뭐 그리고 뭐 배역이 뭐 여러 배역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왜 아니겠어요? 이제 같이 한 주몽팀도 그렇고 이제 야 배역 잘 골라서 하라 그래서. 네. 조금 스케줄이 이제 제가 조절하면서 아 마음에 드는 거 해야지 해서 정중하게 거절했는데도 이제 소문이 건방져졌다. 아 주몽 뜨더니 뭐 시청률 50% 넘더니 뭐 그리고 그때 주몽하면서 CF도 찍고 뭐 이러고 그래서 네. 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어지니까 튕긴다. 아이고야. 아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주몽 끝나고 나서 한 1년? 1년 동안 이제 배역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그때 하느님을 또 찾았죠. 아니, 사실은 내 의지와 의도가 아닌데. 네, 그런 네, 오해로 인해서.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더 겸손해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이제 인기가 절정에 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우쭐해지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시청률이 50%가 넘고 전국 어디를 가도 식당 가면 다 공짜야. 그냥 뭐 이건 뭐 사인해달라고 뭐 줄 쫙 쓰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달콤하다. 예, 정말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지냈는데도 일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또 잘 다졌죠. 아 신앙적인 뿌리가 굉장히 딱 느껴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연기자가 되시기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저는 원래 이제 저희 집안은 다 천주교 집안이고 네. 저희 아버지 7남매가 다 송당을 다니시고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원래.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잘 다니다가 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제가 성당에 이제 입교시켜서 6개월 동안 세례받게 교육시켜서 해아동 성당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도 이제 잘 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인천하에서 조광조 역할로 했고 아주 높은 인기를 누리고 김재영 감독님이 그 용의 눈물 하시고 여인천하 하신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신데 그쵸, 그쵸. 그분 동생분도 PD예요 저희 코미디 쪽 그 김재영 감독님이 유동근 다음엔 너다 사극 내가 본 사극을 잘하는 연기자로는 네. 그래서 이제 조광조 역할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동근이한테 네가 목소리가 밀린다. 그러니까 성악 훈련을 좀 해라. 호흡이 짧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도둑의 딸이라는 또 SBS 미니시리즈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머리 염색을 해야 돼서 네. 머리 염색하러 갔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네.
아우 팬이라고 막 그러시면서 목소리만 좀 더 그 훈련하시면 대한민국 더 들었다 놓으실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이분은 누군가 그러게? 김재원 감독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성악가시고 남편분도 성악가세요. 아하 프로시구나 목소리 쪽. 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일산에 있는 창조교회에 한번 놀러 오라고 편안하게. 대박.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놀러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우. 그리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내 이 교회 다음 주에 한번 더 가고 싶다. 갔는데 그 다음에 또 가고 싶다. 계속 그 교회를 너무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성당은 미사가 끝나면 다 그냥 가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뭐 또 무슨 소모임 갖고 애들은 애들끼리 축구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애 이제 막 커가면서 축구 시합 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애들끼리 놀아야 공동체가. 되니까 공동체가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기독교로 옮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집안은 다 천주교인데 근데 이제 저희 칠남매의 제일 큰 저희 아버지가 둘째시고 큰어머니가 이제 대장격이신데 네. 우리 큰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상의를 드렸더니 저희 큰어머니가 괜찮다 같은 하나님인데 뭐 신교 구교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것만 놓지 않으면 된다. 와. 흔쾌히 가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엄청 반대하셨어요. 어허. 어디 그저 교회로 가냐고 성당을 계속 다녀야지. 그런데 이제 제일 큰 어른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통과돼서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게 됐죠. 그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래요. 그죠. 예. 네. 근데 뭐 우리 애하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저도 양보할 수밖에 없고 그때가 2002년 월드컵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이 이제 교회 사람 전체가 교회에서 월드컵 보고 응원하고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이러니까. 네. 이 분위기가 때가 때인인 만큼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우리 와이프도 네. 토요일만 되면 빨리 교회 가고 싶다고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꺾였죠. 아 그렇게 해서 함께 다 같이 교회를 네, 나가게 네. 되셨구나. 그러면은 연기자로 결심을 하신 건 이게 연기를 잘하시고 이렇게 지금은 되게 실력파신 건 알겠는데 왠지 왜 좀 내성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릴 때 연기자를 꿈꾸셨을까라는 생각을 원래는 하게 저는 돼요. 그 대학교를 바로 못 들어가고 네. 이제 시험을 봤는데 우리 학력고사 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저는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고대 경영학과 넣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남동생 둘이 있고 제가 맏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제가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재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은 동생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학비도 대줘야 되고 네. 또 한창 왕성할 때니까 매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뭐 알바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돈 버는 거에 이제 집중하다가 다시 이제 기회를 얻게 돼서 패스트푸드점 지배인을 하면서 네. 이제 저녁 때 네.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경영하고 싶은데 이 점수가 좀 모자라서 원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반 출신인데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상중이라고 네 알죠 그것이 내가 말입니다 하는 네. 상중이랑 저랑 이제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같은 반이고 또 같이 연극반에서 서클 활동을 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되게 활달하셨구나. 네. 약간 그게 좀 진중하고 조금 내성적인 부분이 있는 그냥 참한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끼가 있으셨구나. 사실 끼는 상중이가 더 많았어요. 상중이네 놀러 가면은 느낌이에요. 상중이가 이제 야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러면 토요일 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6시에 깨워가지고 뛰자고 왜 뛰어야 되냐? 야 배우가 되려면 뛰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관리하신 거예요. 그 뭐 물구나무서기에서 막 푸시업하고 그 상중인의 집에 가면은 스크린이란 잡지 있잖아요. 영화 잡지 쫙 있고 영화 저
LP판 네. 딱 있고 그래서 그거 듣고 보고 막 서로 그랬었죠. 멋지다. 그때 시절 굉장히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즐겁게 생활을 했고 뭐 상중이 저 우리 연극반 친구들 어디 가고 미팅하고 그러면 정말 인기 좋았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그렇게 하시다가 뭐 이제 연기를 좋아하시고 고등학교 때 그러다 생업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패스트푸드점 매니저까지 되셨다면 네. 다시 연기를 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돌아오기 힘든 때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 사장님이 이제 여사 제 친구 누나인데 네. 친구 누나의 친구가 대리사장을 했는데 그 누나 남자친구가 아,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아, 지금 헷갈린다. 친구, 남자친구, 친구 계속 그러니까 읽으면 말하자면 그 패스트푸드점 대리사장님이 네. 여자분이신데 네. 그분의 남자친구가 아,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누나는 저랑 나이가 한 5살 정도 차이였었는데 네. 그 형하고 그 누나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끔 놀러 왔는데 저랑 같이 밥도 먹고 뭐 당구장 가서 당구도 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형이 이제 저보고 야 너 너무 아깝다. 왜 다시 공부를 안 하니. 너는 대학 다시 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 형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가장이라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그랬더니 도와줄게.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제가 그 종합반 네. 그때 정일학원이라는 종합반을 다녔는데 정일학원 알아요. 거기에 이제 오전에 갔다가 3시에 오면은 오전 10시부터 출근한 걸로 해주고 묵인 해주고 대신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라 갔다 와서 어머 세상에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 걸로 해서 월급을 주고 세상에 그 대신 이제 묵과해준 거죠. 세상에 그 형이 와서 일해주고 막 그 누나가 대신 일해주고 완전 투자자네 네. 투자자. 아니 완전히 은인이죠 저한테. 아니 일단 이 주식에 네. 투자를 해주신 투자자 네, 주주시잖아요. 네네. 네. 아, 우량주에 투자하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패스트푸드점 문 닫고 밤 10시부터 또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햄버거 한 10개 구워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동생들 나눠주고 아이고. 그 햄버거를 싸갖고 가서 그 다음날 종합반 가서 팔아. 아 진짜? 네. 와 그걸 소환이 팔아서 좋으시네. 그걸로 이제 차비하고 뭐 학용품 사쓰고 참 경영을 하셨어도 들었다 놨다 하셨겠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험 점수를 보니까 경영학과가 그냥 좀 모자르고 전공은 했고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영영학과 다니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네. 상중이한테 상의를 해서 아, 야 연출이나 경영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그럼 네가 멋진 연출가가 되라. 너는 원래 경영을 대박. 하는 걸 원했으니 그럼 좋다. 내가 멋있는 연출가가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연출 쪽으로 그거 하고 뭐 특기. 특기는 이제 봉산탈춤으로 준비해가지고 봉산탈춤이 그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죠. 그래가지고 연기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극반 출신이니까 네. 시험을 봤는데 수험번호 1번이었어요. 자신 있었어요. 와, 진짜로. 진짜요? 네. 되게 부담감이 엄청난 거 네, 제일 먼저 가서 넣고 할 수 있다라고 늘 다짐하고 네.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기회를 다시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잘 붙었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다니고 바로 군대 갔어요. 왜냐면 나이가 찼기 때문에. 맞다. 네. 직장 생활 하다가 가신 네. 거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좀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상병쯤 돼서 이제 고참들의 그 훈육이나 뭐 빠따를 안 맞을 때쯤 네.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하. 그때 이제 세계 배우 명배우 열전이라는 책을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네. 야, 이 배우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사회에 미치는 게. 그래서 연출자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긴 한데 동생들 학비 대고 뭐 이런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내가 사회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나 스스로를 연출하는 멋있는 연기자가 되자. 군대에서 결심해가지고 그때부터 빡세게 운동해가지고 바로 식스팩 만들고 뭐
그 배우 훈련을 군대에서부터 이제 해갖고 나와서 멋지다. 예. 네. 나오자마자 또 알바하면서 뭐 새벽에 수영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막 하여튼 계획표 쫙 세워가지고 배우 훈련을 그냥 타이트하게 한 2년 하고 와. 그 당시에 성심여대 제가 연극반 연출을 했는데 네. 3학년 초에 이제 선배들이 야 MC 탤런트 공채 20기 시험 본다 그러는데 같이 넣자 그래서 아, 난 4학년 때 갈게 그랬더니 야 원소 한번 넣어봐 그래가지고 아 그럼 원소를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아는 친한 형이 갖고 와서 네. 사진만 붙여서 써가지고 넣었는데 재학생 중에서는 저 하나 붙고 와. 졸업생 중에서는 한석규 씨 붙고 네, 그래서 저랑 이제 동기 네. 또 마침 또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재밌네 진짜 네, 네. 역사 그래서 이제 아 노력하면 되는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티는 안 냈지만 아 그 당시에 성당 가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해야동 성당 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조용히 가서 무릎 꿇고 아이고 하느님 뭐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네, 네. 이제 했는데 아 들어주셨죠. 멋있다. 진짜 근데 한번 결심하면 엄청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결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그런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을 네.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신대요, 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쓰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연기자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실 때 희한하게 저도 그랬거든요. 야, 저도 공채 출신인데 이 공채 시험 이제 붙으면 끝이구나. 막 인터뷰 준비하고 수상소감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더라고요. 엑스트라로 바로 뛰었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공채 안 뽑는 추세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소속사 타고 오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엑스트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냥 무리지어 하는 데는 무조건 도요 인력이. 그 고생이 지금도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한석규, 가무성, 네네. 곽진영, 야 곽진영 동기들인데 네. 쪽말이. 네. 네. 그럼 다 같이 이제 뭐 여매운동자의 동네 청년, 뭐 경찰 이런 역할 맡아가지고 김종학 감독이 캬 그러면 다 같이 뭐 무리 지어서 지나가고 넘어지고 폭탄 터지면 다 쓰러지고 뭐 1인 10역 뭐 이런 맞아요, 거 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때도 김종학 감독님이 딱 보시더니 야 한석규, 차광수, 감성 너희들은 될 것 같다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생 선배들이 우리 그 네. 엑스트라 열심히 할 때 그 모습만 봐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본인은 꿈을 찾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가족들은 또 약간 불안했을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연기자가 일반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기복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족들 반응은 어떠셨는지. 사실 우리 집안은 전부 반대했어요. 우리 큰어머니 작은 어머니 빼놓고는 심지어 우리 어머니조차도 반대했어요. 야, 무슨 딴 딸하는 보수적이시잖아요. 네, 다들 그때는. 어른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도 합격하고 또 1000대1이 넘는 경쟁을 뚫고 MBC 공채에 합격했는데도 걱정들이 많았죠. 어허. 근데 이제 첫 벽은 동국대학교 영웅영화과에 붙었을 때 네. 다들 집안 남자 어른들이 반대하고 그 당시 저희 큰아버지가 세안미디어에 이제 임원으로 계셨는데 야 들어와서 일해 기술직으로 일해 여기 삼성계열이야 좋은 데 취직시켜주니까 보너스 많이 나고 이놈아 동생들 먹여 살려야지 막 이러고 이러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딱 반대하시고 무슨 주머니 하나 갖고 오시는 거의 금십자가를 딱 꺼내셨어요. 광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요 금십자가 팔아서 대학 등록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연예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너무 감동. 눈물 난다. 네. 큰어머님 너무 멋있으시다. 그래서 저희 막내 작은 어머니도 네. 뭐 반지하고 뭐 조그만 또 목걸이 꺼내셔가지고 야 나도 네 편이야. 야.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다 반대하시고 이거 두 분이 찬성하셔서 그걸 팔아서 등록금을 대고 학교를 다녔어요. 아니, 큰어머님이 차광수님의 인생에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주 뭐 저는 세상에서 제일 그죠? 존경하고 지금 살아계세요. 90살이신데. 세상에. 네. 할렐루야. 며칠 전에 통화했습니다.
코로나라. 야, 야, 코로나니까 좀 이따 와. 날씨 따뜻해지면, 뭐 이래가지고. 세상에. 아, 신앙적으로 항상 그분한테 감사하죠. 네. 오늘날이 저를 만들어주신 맞아요. 분이니까. 그렇네요. 부모님께서도 감사하시겠네요, 나중에. 아, 그럼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네. 이제 부모님 대신 정말 모시고, 그렇게 늘 멘토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진정한 멘토시죠.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MBC 탤런트 합격하고 나서도 저를 명동성당 앞에 부르셔가지고 돈을 140만 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만 원은 주는 거고 100만 원은 빌려주겠다. 세상.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랬더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래서 야,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MBC 그 공채에 붙었는데 양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양복. 그 당시에 이제 기성복으로 한 세 벌 사입고 40만 원 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 받으면 갚아라. 왜냐? 이제는 네가 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씨를 심어야지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그 울면서 먹었어요. 세상에. 네. 아니 근데 참 잘 살아오셨나 보다. 물론 큰어머님이 정말 측은지심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그 왜 여자 사장님의 남자친구분 뭐 광운대 그분도 사실 그냥 측은지심으로 도울 수 없는 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차광수 씨의 성실함과 어떤 그 뚝심을 큰어머님도 그렇고 보신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조금 그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건 그만큼의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이렇게 제가 저절로 감사기도가 나왔던 게 제가 사람을 잘 사귀고 그다음에 그냥 그 집안이 다 이제 성당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다 온 집안이 성실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거 하는데 제가 식탐이 있어. 식탐이 있는데 이 몸매를 유지하신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렸을 때는 앞만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큰 어머니나 주변 분들이 참 맛있게 먹는다고. 광수는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다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나 그럼요. 봐요. 어릴 때.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니? 그래서 저희 큰 엄마 그 아까 얘기한 그 형 이름이 박상신이라는 형인데 광운대 총학생회장 주시고요. 그 형도 야 너는 정말 뭘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냐는 참 정의가 이놈은 뭐 이러고 그래서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도 그러게, 많이 받고 있는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굉장히 아는 그 지인들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범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어려서 고생을 보면. 해서 그런지 이제 그 어른들하고 잘 지냈어요. 왜냐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네. 맞으니까 네, 네. 동생들 공부시켜야지 입혀야지 나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소통을 잘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와. 그러니까 말 잘하면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야 안 먹었냐 그러면 아직 안 먹었대요. 딱 그럼 따라와. 그러면 가가지고 뭐 중국집 가면 저는 빼기 먹어. 근데 먹으면 이제 여기 또 추가해서 막 중국 막 열심히 먹고 보통 그러면 불편해서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어른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좀 그리고 제가 뭐 이게 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어른들이 이제 저 먹고 뭐 열심히 일하고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유 요놈이고 도와줘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세 능한 게 아니라 기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낯가림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으시고 딱 뻥 뚫려 있는 그런 기질이신 것 같아요. 아니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아, 그 2002년도에 이제 김재형 감독님이 그 야, 딱 하나 동근이한테 이게 보이스에서 딸려 인마. 그래서 그러면 성악 훈련을 해봐. 네, 그러셨다. 그래서 그 미장원에서 만난 그분들로 시작해서 한 지금 코로나 전까지 간간이 계속 레슨을 받았어요. 진짜요? 시간만 나면은. 와, 굉장하시다. 그 긴 세월을. 예. 와.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내가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완전히 갖고 놀고 고음, 중음, 저음을 캐릭터에 맞게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또 목소리 흉내 잘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배우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사극할 때는 더 저음으로 들어와.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가고 뭐 현대극에선 어 뭔데? 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뭐 부셨다는 광자매 그런 데서는 어디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아니 저는 너무 파격적이었던 게 늘 잘생김으로 연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자매에서 처음으로 그 잘생김을 뒤로 하고. 내가 언제 아줌마를 좋아해? 아, 얘한테는 살살 웃으면서 자기야 자기야 나한테 왜 그래? 와, 저 완성도 좋아요. 회고라. 저는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치? 재밌게 봤는데 네. 어찌됐든 그게 정말 범위가 넓어지셨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탑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노래 원래 조금 잘하셨어요? 아니면 전혀 관심 없다가 생겨난 아니 대학교 거예요? 때 그 86년도에 그 로마 월드컵을 했는데 네. 파바로티, 까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네. 그 DVD가 나왔어요. 거장들의 그거 보셨죠? 네, 워낙 유명한. 근데 그걸 보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성이 좀 남다르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 저 사람들처럼 노래하고 싶다. 아, 보통 그런 마음이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 근데 아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건 안에 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조금 조금씩 계속 그러시구나. 꾸준히. 아, 그럼 찬양도 네. 남다르게 하시겠다. 아, 잘하진 않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작곡가 선생님이 곡을 주셨어요. 와. 근데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네. 제 노래를 들어보시고 야 음반 내라. 너 왜 가만히 있니? 야 극동방송 차원에서 도와줄게.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어머. 악기만 녹음을 하고 제 목소리는 아직 녹음을 못했어요. 정말? 네네. 어, 난 진짜 기대된다. 아 진짜 크게 쓰이실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네. 제 생각엔 한 내년쯤 한 와. 1년 정도 이제 한 5월 달쯤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네. 한 내년 가을쯤 이렇게 한번 낼까 지금 너무 좋아요. 마음 중 준비 중입니다.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계속 지금부터 그렇죠. 꿈틀꿈틀 공연이 에, 활성화되고 에. 있으니까 레슨도 다시 시작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에 이렇게 몸풀기로 좋아하시는 찬양 편하게 흥얼거리시는 찬양 있으시면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요새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느낀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경고, 야 평소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맞아요. 니들 한번 느껴봐라. 맞아요. 아 그건데 지금 이제 봄이 와가지고 진달래, 철쭉, 뭐 개나리, 목련 피는 거 보고 네.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아 가면 이 혹시 노래 시키면 이 노래 해야겠다. 아, 감사해라. 그게 이제 주하님 지으신 지으신 모든 세계 시작하는 세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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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노래. 그거 1절만 아, 네. 예, 잔잔하게 한번. 감사합니다. 네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와! 우와! 와, 아니 이건 진짜 어머, 아니,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나 아니, 지금 이게, 너무 연습을 안 해가지고 아, 이게 뭐랄까 배우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아 정말 노래다라는 어떤 이 벽이 없이
이야기하듯 그러니까 수많은 네네.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하듯 노래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기도하듯 이야기하듯 노래하시는데 이 높낮이 음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저음이면 저음, 고음이면 고음. 그냥 다 뚫고 나가시는데요. 위아래로. 거침없이 망설임이 없으시네요. 와, 그래서 진짜 들을 때 부담감 없이 그 조그만 그 독백과 음악이 살아있는 나 소름 돋으려고 그래. 아, 진짜 우리 여러 가지 재능이 참 많으신 분이고 호방하시고 호탕하시고 근데 또 이렇게 곡절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시기 시작할 무렵에 아내분께서 좀 아프셔서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그때 어떠셨어요? 애 낳다가 애 낳고 이제 갑자기 그 등근육이 풀어져서 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37일 한 20일 됐는데 모유 수유하다가 이게 몸이 그 고무줄 끊어대듯이 근육이 풀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누웠어요. 아이고. 못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일어서는데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데 20분 걸리더라.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게 루게릭 병인가?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양 의원, 한 의원을 다 찾아서 데리고 가서 진료 받고 뭐 치료 받고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너무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서. 석관동에 있는 한 의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젓가락 대침을 넣는데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치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더니 이 정수리에 대침을 그 젓가락 굵기만 해요. 근데 정수리에 꼽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이 숨구멍 있잖아요. 여기로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거 맞고 회복되기 시작해서 두 달 있으니까 쓰더라고요. 와우. 그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걷고 그래도 진정한 100일 잔치를 했어요. 진짜? 애를 낳고. 어머 세상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래가지고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와이프가 이제 성당에서 교회로 옮기자고 했을 때 저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렇네. 저 자식이 원하는데 뭐. 그 시기였구나. 네. 많이 놀라셨겠다. 세상에. 진정한 100일 잔치가 네, 너무 네. 와닿네요. 의미 깊은 100일 잔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두 사람을 다시 세우면서 이야.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에이? 하혈을 하고 뭐 봤더니 왜 하혈을 하나 그랬더니 너무 무리해서 그때 드라마를 3개 찍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나를 죽여달라고. 어우 세상에. 아시잖아요. 연기자가 배역 그런... 죽여달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당시에 왕관하고 미니 시리즈를 2개 하고 있었는데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는데 아휴. 가서 다 제발 저 좀 죽여달라고. 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하혈까지 하시는 거구나. 왜냐면 그 애를 돌보면서 아이고. 애는 두 시간마다 깨지 집사람도 일으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라마 찍어야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중할 일이 많으니까 또 촬영장에 가면 또 미친 듯이 하고 오면은 또 집사람 보고 애 돌보고 진짜 생명이, 잠을 못 자니까 생명이 위험했네. 잠을 못 자니까 제가 피똥을 싸죠. 아유, 아유. 그래서 어떻게 드라마는 다 도중 하차하시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 저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죽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저도 건강 회복하고 그래요. 뭐 지금 두 분 다 완전히 건강하시고 지금은 뭐 매일 같이 운동하고 아니, 그렇게 금슬이 좋다고 그러시던데요. 같이 막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막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아주 컨트롤을 잘해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라 이게 저의 기분, 몸 건강 상태 이런 걸 딱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밀어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50대 후반이 되니까요. 여자 말을 잘 듣는. 그게 현명하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아, 되게 겸손한 자세로 얘기하시는. 여자들 앞에서 그냥. 여자들이 나이 드시면 얼마나 이게 배포가 커지고
현명한지 요새는 여자들이 많이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코시고 끝나면 다시 여행도 좀 계획하시고 공연도 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럴 계획. 무대에서의 차광수님 얼마나 빛이 나요. 네, 네.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네. 저는 이 연극 무대에서 진짜 빛이 나는 배우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발성도 그렇고. 아, 참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일상에 대한 감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네. 사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좀 2년 동안 배우로서도 그렇고 생각이 많으셨겠어요. 여러모로. 맞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네. 참 너무나 은혜롭게 작품이 끊이지 않고 한 네 작품인가 했어요. 아, 진짜? 예.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그렇죠. 은혜롭고 감사했고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니까 제가 배드민턴 체육관 가도 배드민턴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또 사람이 죽고 아이고. 이러니까 이제 폐쇄하고 세상에. 막 이러면서 아 그냥 일상생활에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를 막 느끼면서 아 이거 내가 지갑을 더 많이 열고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복 웃음의 전도사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보면 요새 다 힘드니까 맞아요. 잘 안 웃고 이렇게 프로텍트 이 반응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콜록망거려도 아, 왜 이래 막 이러고요. 예민해 다들 네. 눈치 보여. 그런 상황에서 네. 제가 먼저 전화 걸어서 시간 언제 어때? 괜찮니? 그럼 야 밥 한 끼 먹자. 어디 맛있는 집 새로 생겼는데 글로 와. 뭐 이렇게 해서 요새는 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맛있는 빵집, 아이고, 맛집, 뭐 카페 이런 데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 MBTI? 예, 맞아요. 네. 그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제가 ENTJ더라고요. 오, 전 ENFP요. 오, 그러세요? 오. 전 좀 충동적이고 모험가적 기질이 강하고 그러시네. TJ는 계획적이고 그렇죠. 좀 뭔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검사 딱 하더니 아빠, 아빠를 존경하게 됐어요. 왜? 그랬더니 전 세계 2%밖에 없어. ENTJ는 ENTJ 아빠. 좀 성향이 드문. 응. 네. 근데 리더형에 뭐 베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나와서 갑자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니? 웃긴다. 그래가지고 요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아, 아드님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는구나. 예, 예, 예. 네. 아니 근데 참 편하네요. 차광수님은 그냥 이미지 그대로 제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시종일관 광대가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아이고. 그건 진짜 아이고. 우리 차광수 배우님의 달란트인 것 같아요. 네. 연기를 할 때는 카리스마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땐 네. 너무 평화를 주시는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눌까요? 암만 해도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도 돌아오면서 이제 오미크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 차례 네. 경험했습니다. 저도 왔었는데 검사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아유 이것도 대단한 은혜다. 진짜. 살짝 목이 따가웠는데 검사하니까 음성이야. 그렇게 지나간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쨌든 뭐 요새는 근데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의 건강이 네.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는 아, 잘 사는 사람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그냥 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나는 쪽으로도 안 가고. 너무 자존심 지키려는 쪽으로도 안 가고 그냥 같이 야 차 한잔 하자 야 어디 골프 한번 치러 가자 야 어디 뭐 축구 구경 가자 뭐 이렇게 할 때 그래 갈게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좀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네. 건강과 지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요새 제 기도 아. 제목입니다. 너무 네. 중요한 지체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사람의 몸으로 치면 관절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원만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진짜 중요한 지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등산할 때마다 가서 산에서 하는 기도는 항상
국민한테 사랑받는 배우 되게 해달라고. 아멘. 네. 왜냐면 그게 달란트시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이 배우 생활을 이순재 선생님처럼 오래 할 수 있게 맞아요.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오래도록 계속 우리 최광수님의 에너지를 보고 받고 싶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오늘 함께 해주게 시간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우리 최광수님 네. 축복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